같은 어떤 공격적인 줄을 통해서 팀의 활력소를 잘 맞췄습니다. 네. 5초 갑니다. 쭉쭉 빠져갑니다. 방성빈의 솔로 홈런. 방성빈 선수의 올 시즌 1호 홈런. 방성빈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더블헤더 1차전에서 먼저 롯데가 웃고 시작합니다. 1대 0 앞서가는 롯데 자이언츠. 정말 제가 지금 중계석에서 지금 보고 있는 황성빈 선수의 홈런은 여기 야구장에 찾아주신 팬분들도 정말 귀한 거 보신 거거든요.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라인 드라이버로 총알같이 날아가는 타구였습니다. 맞는 순간 직감이 되는 타구였어요. 하성현을 얘기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이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황성빈 선수가 분위기를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예. 적극적인 주루와 그리고 지금 두 게임 연속 멀티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어저께 경기에서도 7회에 1루였죠. 그렇습니다. 우익수 넘어가는 3루타를 치면서 3대2 한점차로 쫓아갔고 그리고 본 타구에서 황승민 선수가 득점하면서 동점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라이에스는 유격수 다운볼로 불러나는군요. 투아웃입니다. 오늘같이 황승민 선수 오늘도 또 지금 보면은 그렇죠. 몸쪽에 포심이 살짝 높았거든요. 근데 정말 스윙이 아주 같은 완벽하게 잘 붙여서 잘 나왔어요. 2022년도에 데뷔를 해서 홈런 한 개를 기록했고 그리고 2년 만에 홈런을 쏘아 올렸어요. 정말 귀한 정말 귀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황성빈 선수의 홈런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황성빈 선수 세 경기 연속 선발 출장해서 오늘도 첫 타석에 나타난 것도 홈런이었고요. 전준우의 타구는 높게 떴습니다. 우측에 떠가면서 관중석에 떠갑니다. 전준우 선수 올 시즌에 2할 7푼 3리 홈런 3개 9타점. 금요일 경기에서 4타수 아깝쪽 벗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쿠에바스 지금 이 3타자 그리고 4타자 때 신선한데 오늘은 스트랙 줄에서 많이 벗어난 볼이 꽤 나오네요. 초반에는 포심 위주, 황승민 선수의 홈런 맞기 전까지 포심 위주로 투구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황승민 선수의 홈런 허용 후에는 지금 이제 변화구를 섞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보드라인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런 구동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아직은 연점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예. 드리블 원 투아. 스윙, 타임을 뺏었고요. 풀카운트로 갑니다. 쿠에바스는 직구와 투심 비중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퍼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거의 뭐 이 다섯 가지 기준이 거의 비슷한 비중이거든요. 그렇죠. 쿠에바스 선수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변화구를 많이 구성하는 그런 유형의 투수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다시 쿠에바스가 돌아오면서 KT를 더 뜨겁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작년에 KT의 어떤 보약은 쿠에바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예. 그럼 쿠에바스를 상대로 황성빈 선수가 개인 통산 1호 스윙. 전준우 선수를 결기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올 시즌 오늘 첫 삼진으로 잡아냈고요. 이렇게 해서 쿠에바스가 마운드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황성빈의 벼락 같은 솔로 홈런으로 1대0 앞서갑니다. 사진입니다.